자, 그러면 오늘 아침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죠? 예. 네. 자, 그러면 네. 아, 어제 마감부터 한번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어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주간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CPI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컨센서스와 같게 나왔죠. 12월 CPI가 6.5%. 아, 정확히 맞춰버렸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똑같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 수준 결과 발표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것 네. 때문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후짝에 들어 다시 반등을 준 것은 그러니까요.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물가 하락하면은 뭔가 좀 이건 고무적이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요번에 12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근데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나스닥은 0.64, 다우도 0.64, S&P 500이 0.34%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이 지금 1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좀 상징적이죠. 11,001포인트 갔고요. S&P 500은 3,983포인트, 4,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지표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금 CPI에서 발표해서 상품 가격이 하락 기조에 있는 것은 맞다. 근데 향후 관심은 임금과 연계된 서비스 물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지금 뉴스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그리고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CPI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원 CPI가 중요한 게 아니야. 초근원 CPI를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근원 CPI? 그 말, 일종의 약간 말 지어낸 건데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초근원 CPI가 뭐냐.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만 봐야 된다 이제. 에너지, 음식료 등 상품과 거주비 등 건 이미 돌아댔다 얘네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 않냐. 서비스 물가와 물가는 고용과 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월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고용지표 발표할 때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수주와 수가 늘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환호했거든요. 결국은 이제는 CPI, 헤드라인 CPI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네. CPI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어제도 똑같이 그런 얘기들을 커멘트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더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의 상승은 TSMC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보합권이었는데요. TSMC가 6.3%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AMD가 2.5% 올랐는데요. 네. TSMC도 또 연계되어 있으니까 뉴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TSMC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2,959억 달러, 우리나라로 원화로 그냥 해서 편히 말씀을 드리면 12조 정도 됩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전년비 플러스 78%. 아니 삼성전자 5조 나왔잖아요. 5조 2천억인가? 4.3조예요. 4.4조. 네, 4.3조. 영업이익 순으로요. 네. 그리고 매출은 6,255억 달러로 약 27조.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살짝 하회했는데 전년비 43%. 이익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27조 팔았는데 12조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전장계산기로 아침에 이걸 타이핑하면서 네. 44%입니다. OP 마진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순이익이. 삼성전자는 한 8, 아니고 삼성전자는 근데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뭐 다른 것도 합니다만. 있잖아요. 야 저렇게 이익이 많이 남아요? 예. 그러니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것도 참 놀랍네. 그렇죠. 그죠? 서프라이즈 나왔던 얘기잖아요. 우리 쇼크나. 일부러 저도 이걸 좀 가져왔는데 가격이 네. 올랐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은 좀. 야 우리 저 워런 버핏 형님은 뭐 어떻게 알고 저걸 땡겨버렸지? 진도준 아니 진도준?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TSMC의 실적 발표가 됐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씁쓸하네요. 씁쓸한데
그로 인해서 TSMC가 6%로 올랐고요. 일부 반도체 주를 끌어올리면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4% 올랐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은 우리 시장에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의 CPI를 앞두고 미국하고 똑같이 기대감 위에서 그동안에 좀 꾸준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제 경계 심리가 계속 작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4,858억 순매수 해줬어요. 큰 규모죠. 근데 네. 지수가 0.24%까지 이번에 못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국내 기관이 팔았습니다. 또? 국내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4,100억이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좀 산다 싶었어. 그러니까요. 몇천 산다. 제가 올해 들어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수급적인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잘잘못이 아니잖아 이건요. 사실은 시장 전체로 수급적 요인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내 기관이에요. 국내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이미 지난 7월 이후에 매도 기조가 아닙니다. 매도 그렇죠. 기조지. 근데 금융 우리나라 기관은 계속 매도 기조예요. 계속 매도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도 외국인들이 좀 대규모로 사줬는데 국내 기관들 매도로 인해서 다시 그 상승폭을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기금도 596억이라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과 연기금 투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수 기조에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금융 투자와 사모 펀드는 매도 기조로 계속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뭐 매도 기조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 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SDI, 포스코홀딩스 이런 걸 좀 샀고요. 네.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는 원자력, 태양광, 풍력발전. 풍력발전이 어제 급등했어요. 이것은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뉴스 같은 게 있었고요. 태양광 뉴스는 어저께 뉴스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풍력발전도 그렇고 개별 이슈가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요 섹터가 어제 뭐 하나 쏘는 전후제가 있었고요. 예예. 예. 그런 것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어제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예스민도 좋았고요. 네. 오늘 금통이 있고요. 네. 금통이 우리나라에 뭐 25BP 올리냐 안 올리냐에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없습니다. 시장의 기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약간씩 출렁거려요. 선물 시장에서. 네. 그런 건 있다라고 그냥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2월 1일 발표될 FOMC 회의에서 네. 25BP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 인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등의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강한 반등, 저점 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국은 1월 말에 있을 실적 확인될 때까지는 경계심리가 네. 작용될 것이다. 그래서 제한적 반등 후에 등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빨간 글씨로 오랜만에 제가 기적 차트에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을 제가 표시를 좀 했는데요. 나스닥은 11,550포인트, S&P 500은 4,100포인트를 돌파하면 주봉상으로 추세 전환의 지점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만 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고요. 11,550이요? 네. 지금이 11,000인데? 11,000입니다. 네. 아, 550 정도. 꽤 올라온 거죠, 사실은요. 저건 뭐 하루 거리잖아요.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500 정도는 뭐 그냥 하루 거리지. 돌파해야지만 길적으로는 예, 의미가 있다. 지금은 아마 차트리스트들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 5% 오르면 딱 끝나네 그냥.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국내 시장은 어영부영 보니까요. 1월 2일 날하고 3일 날 이틀 빠지고 계속 올랐더라고요. 아, 그런 7일 연속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맨날 얘기하면서 계속 올랐어요? 예, 예. 하루도 안 빠지고 연속해서 계속 7일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상승폭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죠. 개인들이 2조 5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야, 개인 거 외국인이 다 받았구나. 예, 예. 기관들 보세요, 근데 기관들. 기관 플러스 450. 앞으로 기관 할 때는요. 기관하고 금투는 좀 분리해서 해줘요. 그래 분리해 기관이 플러스 459억인데 금투 7천억이야. 네, 마이너스. 그래서 항상 제가 분리를 이렇게 설명해서 드립니다. 네, 금융투자가 네. 7천억이라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전반적으로는 투신과 연기금 좀 샀고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는 팔았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주식을 차트로 볼 때 미국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20주도 평균으로 봤을 때 예. 의미 있는 선은 코스피는 2,500포인트, 코스닥 75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면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좀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네, 말씀을 좀 2,500 갈라고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볼까요? 지금이요? 예.
지수. 2,500 갈려면 지금 2,360입니다. 140이니까. 아, 그럼 140 포인트.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멀어 보이지? 예, 우리 좀 뭐, 금방인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지수 좀 멀어 보인다. 360. 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까지 갈 길이 먼데. 예. 140만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멀죠. 코스닥 40 포인트 남았네. 코스닥. 오히려 저는 저게 좀 가까워 보이네. 코스닥 40 포인트. 네? 40은 한 이틀만 좀 간다 싶으면 이제 가능하죠. 불부터 그렇죠. 네. 뭐 보시다 얼마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설 전이에요. 다음 네. 주 내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 잠깐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왜 그러냐면은 다음 주에 설 전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명절 전에 강했던 적이 좀 없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할리데이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모르니까. 때문에 미리 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거나 또는 매도하는 경향이 좀 갖고 예,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7일 연속 상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다음 주 오르면 3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개연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 지나고 나서 곧바로 그 우리가 화요일까지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목금에 네. 애플, 테슬라 이런 거 실적 발표 다 하거든요.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런 경계심리가 작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곧바로 이걸 돌파하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는 보이는데 여하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인덱스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떠받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요즘에. 이거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체감할 겁니다.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체감 못 할지 모르겠지만, 종목들이 굉장히 오히려 상승할 때 두려워해요. 이게 주춤주춤 합니다. 이 워딩이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네네네. 올라갈 때 2%, 3%씩 막 대부분의 종목들이 싹 오르다가 선물이 떨어지거나 조금 뭐. 쭉 밀려버려요. 그러고 그냥 쭉 떨어져 버려요. 아, 무슨 개별 종목이 지수하고 무슨 연관이 그렇게 있다고. 개별 종목마저도 지수 떨어지면은 툭 떨어지고 또 조금씩 올라오고 힘들게 올라오고 떨어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봐서는 네.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구나. 이걸 여기서 사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 나 여기서 들고 가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전히 경계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언제 들어올까요? 확신은, 2,500 넘어가면 예, 예, 넘어오면 확신이 생기면 이제 들어옵니다.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거든요.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네. 아까 얼마나 그랬죠? 그 개인 매도가 1조 4천? 지금 올해만 네. 2조 5천억. 2조 5천억. 이것도 네. 2조 5천억 중에 네. 이익 실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헤어질 결심이야. 네, 이익 실현 거의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헤어질 결심이. 마이너스만 10, 15 정도만 돼도 아유 이 정도면 그냥 됐다 그냥 손 낸 거 치고 빠지자 이런 분들이. 아마 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 뭐 삼성전자 많이 판 거 보면은 삼성전자에 거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많겠죠. 그만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시장은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사야겠다라 사는 사람들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직 자신이 없는 시장이다. 그런데 네. 이제 설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빅테크들이나 주요 종목의 실적 발표 있고 그러니까 경계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좀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설 바로 전인데요. 다음 주에 다보스 포럼이 있고 이 다보스 포럼을 제가 작년에도 제가 3프로에서 방송했죠. 계속이요. 다보스 포럼이 옛날에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거요. 이거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워딩에 의해서 시황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섹터별 테마도 많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어요. 누가 한번 갔다 와서 문자를 주셨더라고. 네. 갔다 왔다고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전 지구적인 하여튼 뭐 선진국들이 네. 좀 더 앞으로 어떤 쪽으로 경제를 더 뭐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런 거에 대한 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테마를 좀 잡았던 거죠. 예, 그렇죠. 기조를 잡은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고 어떤 산업에 주력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심지어 금리나 아니면은 뭐 환율 이런 얘기들도 여기서 좀 거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영향을 많이 줬는데 요즘에 뭐 아무튼 그 정도 영향은 없지만 아무튼 또 다시 열리니 이번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우리 저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월요일 날 무슨 마틴 미국 시장이 아 유로킹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이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미국 시장이 쉬면은
우리 시장이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요. 방황을 해요? 네, 방황해요. 방황. 그럼 뭘 보고 가야 되나? 네, 네, 네. 미국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그냥 막 우리 그런데 아. 그런 걸 좀 있습니다. 참고를 말씀 좀 드리겠고요. 17일, 18일 날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이거 중요한데 좀 이따 요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PPI 발표가 있고요.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제일 중요한 거는 20일 날 있을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런프라임 렌시라고. 지금 올해는 중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LPR 금리 결정이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설 연휴 전주라서 네. 연휴 전에 시장의 플레이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계속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뉴스는 제가 1번, 2번은 전해드렸고요. 아까 좀 전에 BOJ 통화정책회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또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거 일본의 네.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8일에 기시다 총리가 이런 워딩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은 경제정책을 긴밀히 논의해야 된다. 뜬금포를 날렸어요. 그러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의 워딩을 시그널을 줬는데 이제 시장에서 자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고다 네. 총재가 4월에 임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 야당에서는 급격한 엔 약세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가계에는 고통이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엔화가 약세되면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는 거고 고정된 임금에서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계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래서 곧 보여드릴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본 우리나라 걱정이지만 일본의 뭐 일본 물가 오르는 거에서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본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부분들 때문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4%. 네. 네, 처음 봤어요. 네. 진짜요. 예를 보세요. 작년에 2022년에 0.2고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네. 물가가. 네. 처음 봤다니까. 이게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네. 처음 봤어요, 진짜. 그 계속 뭐 이전에도 뭐 한 2, 30년 동안은 계속 뭐 0%대 왔다 갔다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변경이 되면 환율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 시장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쿄도는 뭐 3.7, 전국에 4.4%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이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아지는 걸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이걸 다른 나라도 지금 높아지는 거. 아니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진짜 물가 한번 오른다 해서 이거 좀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원래는 이제 물가를 올리려고 그렇죠. 추진해서 그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물가 올려가지고 물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있으면 뭐가 좋아져요? 소비가 좋아지잖아요. 소비를 일단 맞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좀 높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저 정책을 쓴 거거든. 근데 참은 역사나 아이러니한 것 같아. 예. 아베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진짜 그죠? 예. 피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한 이후에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 뭐 1%, 2% 정도까지만 돼도 굉장히 바랬던 거고 30년 잃어버린 30년이 다 저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뛴 거지. 너무 뛴 거죠. 속도 기울기가 너무 급하다는 거죠. 저거 4%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엔화 약세 상태에서 우리가 왜 금리를 계속 이렇게 생각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5년에 오르면 3.5%잖아요. 여기서 급격하게 못 올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융권에 있는 채권이나 아니면 가계 부채의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미국도 5% 이상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면 결국은 이건 시스템 위기나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5% 이상의 이자율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굉장히 못 버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가계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 전망치를 상향 가능성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드커브의 변경이나 이런 게 조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때 한번 나왔을 때 엄청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시장이 하락해 충격을 줬다는 게 아니고 외환시장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좀 참고할 필요가 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원자력이 올랐던 이유는요. 중동지역에서 2030년까지 원전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거예요. 중동지역의 원전 용량을 현재에서 2025년까지 6배, 30년까지 10배를 증가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관협동, 금융기관협동으로 인해서 팀코리아 구성에서 날아가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는 일단 봐야겠는데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전.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가 이거는 확실히 이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직접적으로 영위에 영향을 주면서 이익이 따라주는 기업들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성장주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 같은 거? 예, 워딩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의성 회장이 전자회사보다 지금 다 CES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전자회사보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 똑똑한 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면서 워딩은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BMW에서는 디지털 영혼을 가진 친구 같은 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GM은 자율주행용 반도체 직접 개발을 위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해서 직접 개발하고 있고 소니혼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터테인먼트카 양산 계획하고 있고요. 퀄컴은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 구조로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그냥 말로 불러드리지만 굉장히 이 기업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자동차 메이커와 협업해서 차량 게임용 반도체, 차량 이거 근데 차량 쓸 때 게임하는 건가요? 쓸 때마다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운전자가 앞을 보지 않고 네. 게임 같은 거나 네. 영화 보는 거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네. 제가 최소한 2030년대까지는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를 이제 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네. 한 겁니다. 게임을 해요? 차에서? 할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어쩌면 그 AR 게임 방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유리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현실 실사도 보면서 거기에 뭔가 그래픽이 더해지는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건 분명히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뉴스 전해드리면서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가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바로 따라오는 기업들이 마땅치 않거나 또는 많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성장의 이익, 성장 똑같은 성장주라 하더라도 2023년 올해 이익이 따라주는 성장주랑 2030년에 이익이 따라올 성장주랑은 시장에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밑단에서는 확실히 큰 변화의 물줄기가 있다. 이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TSMC는 유럽 내 차량용 반도체 공장 건설 가능성 평가한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어요. 아까 TSMC 뭐 씁쓸하다 그랬는데 TSMC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장도 유럽에 건설 지금 준비 중인 거거든요. 네.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지금 레벨3에서 레벨4 되게 가기 어렵고 뭐 UAM 한다 그러지만 뭐 언제 할지 모르겠고 뭐 로보틱스 조금 있지만 뭐 지금 뭐 테마가 되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았어라고 생각하지만 이익이 따라주면서 이 성장을 쫓아가는 네.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전장. 예, 네, 전장 부품이에요. 그래서 전장 부품 쪽은 같이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전장 부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전장 부품을 우리가 막 기대하기에는. 네. 전체 차량 대수가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 네. 차량 대수 중에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차 비중이 늘어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장 부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 맨 밑에 네. 지금 화살표로 쳐놓은 게 그 내용이거든요. 현대 네. 차량 한 대에 네. 전장 부품이나 반도체가 200개,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향후 미래 차에는 2,000개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수요가 늘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네. 전장 부품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그 3프로 스튜디오 앞에 뭐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역대급 줄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하철까지 있대. 야, 지금 깜짝 놀랐으니까.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네. 무슨 굿즈 판매할 때 뭐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줄 서시긴 하는데 이번에는 네. 정말 현대백화점부터
네. 저 지하철역까지. 뭐 때문에 그런데? 아, 일단 너무 섭섭하네요. 네. 아니, 몬스타엑스 지금 하는 거 모르세요? 몬스터? 몬스터가 아니고 몬스타엑스. 아이구야, 우리 김프로님 어떻게 몬스터 그 저도 음료수? 엄마? 큰일 났네. 아니, 팬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신데 몬스터 음료수를 말씀한 몬스타엑스요. 정프로님. 진짜 이 BTS를 넘어설 유일한 지금 대안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니, 모르는 거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 아, 이거 모르는 거 안 되니까. 몰라요, 저는. 모르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BTS 모르세요? BTS를 왜 모릅니까? 근데 몬스타엑스는 왜 모르세요? BTS 군대 갔잖아요. 이래선 안 됩니다. 몬스타엑스의 션우, 원우, 주현, 뭐 형원, 민혁, 기현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분들의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 아, 또 그래요. 네, 몬스타엑스가 오는 게 아니라 굿즈 판매야. 예, 네, 여기죠 현대백화점에 같이 아, 네, 거기서 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아, 많은 모넥. 분들 모넥. 몬스타엑스. 네. 모르는 분이 더 많어 지금 봐봐. 아하,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반성하세요. 지금 이 시청자, 이 팬분들이 지금 줄 1kg를 썼어요, 1kg를. 예, 네, 하여튼 하, 그렇게 말씀드려도 저희 스튜디오를 안 보시네요. 네, 한 번쯤 보면서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어, 흔들었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억지로 흔들어 주니까 막 엄청. 야. 네, 몬스타엑스 우리 최고입니다. 마음은 연패. 우리가 스스로 닫을 필요 없어요. 아, 그럴까요? 네. 아저씨들이라고 뭐 좋아하지 말란 법 없죠.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네. 또 따님도 계시니까요. 네, 몬스타엑스 한번 좀 관심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